안녕하세요. 오늘 교과서 62페이지 볼 건데, 선생님이 유튜브 대스타가 되고 싶다고 했다고 막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내가 되고 싶은 거는 여러분만의 유튜브 대스타지, 뭐 일반 사람들의 스타가 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치킨을 한번 시식해 볼 거예요. 집에 남은 치킨이 있길래 한번 갖고 와봤어요. 미안해요. 이게 바삭거리지가 않네. 맛이 있네요. 신기하네. 순살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한입에 다 들어가죠? 수업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3과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Why do colors sweep the ice? 왜그 컬링 선수들은 빙판을 쓸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14년도 그 동계올림픽 기억하시나요? 영미! 영미! 막 소리치던 거 기억나요? 우리가 항상 기대하던 쇼트트랙이나 뭐 스피드스케이팅보다 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여자 컬링 선수 대표도 우리 은메달 따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컬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는데 우리 오늘 그 컬링 경기의 어떤 숨겨진 과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hite colors sweep the ice. Colors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컬링 선수를 뜻하고요. Sweep 하면 빗자루 같은 걸로 쓰는 걸 말하죠. 쓸다 빗질하다. 네, hurry, hurry up. 서둘러, 서두르라고. 뭐네. Two people with brooms. Brooms는 빗자루를 뜻하죠. 그래서 two people with brooms가 꾸며주고 있어요. 네, 사람은 사람인데 빗자루를 들고 있는,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furiously. furiously 하면 맹렬히. 맹렬히 sweep the ice. 빙판을, 그 얼음을 씁니다. 자, 근데 어디 앞에 있는 얼음이야? In front of a rock. 어떤 rock 하면은 사실 컬링 용어로 스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컬링 공 있죠? 그게 무게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돌 앞을 맹렬히 씁니다. 자, 여기서 지금 that 관계대명사 that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that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이 rock. 선행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이 돌이 어떤 돌이야? Slides across a sheet of ice. A sheet of ice 하면은 어때요? 얼음판, 빙판 이런 말이죠. 이렇게 얇은 이렇게 빙판을 가로질러서 slide, 미끄러지는 그러한 돌 앞을 맹렬히 씁니다. 이런 말이죠. 와! 네, 감탄사 나왔고요. The sweepers. 그 쓰는 사람들이, 빗자루 갖고 이렇게 빗질하는 그 스위퍼들이, stop. 멈춥니다. 뭘 멈추겠어요? 당연히, 네. 그 빗질을 멈추겠죠. 언제? As the rock settles into the house. 언제 멈춰요? 네. settle into 하면 어디에 자리 잡다. 그래서 그 하우스 안에, 그 돌이 자리 잡았을 때그 빗질을 멈춥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우스는 뭘까요? 네, 영상 한번 보세요. 우리 영미가 열심히 빗질을 하고 있어.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호그라인이라는 건데 호그라인 앞에서 이렇게 스톤을 던지죠. 잘못 던지면 완전 호구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던지고 나서 이제 스위퍼들이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 이 원형 있죠? 이걸 하우스라고 불러요. 이 하우스 안에 그 스톤이 락이 자리를 잡으면 당연히 빗질을 멈추겠죠. 네, 그런 컬링의 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이어서 볼게요. Nice job! 아우, 잘했어. All four players bump fists. Bump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뭐 차에 부딪히면 bump into 뭐 이런 식으로. Bump fist 하면은 뭘 부딪히는 거야? Fist는 주먹이죠.
그래서 주먹을 부딪치다 어떻게 하는 거야? Hey bro 하면서 뭐 이렇게 부딪치는 거 있잖아. 와, 그죠? 하이파이브처럼 이런 식으로 잘했다고 주먹을 부딪칩니다. Indicating success. Indicate는 뭔가를 나타내다, 표시하다. 그래서 성공을 나타내면서 주먹을 부딪칩니다. 분사구문이죠. 접속사 주어 동사로 풀었으면 as they indicate 이런 식으로 바꿔 쓸수 있겠네요. Have you guessed the sport? 당신은 이 스포츠를, 이 운동 경기를 추측했나요? It's called curling. 자, 뭐라고 불리는 거야? 네, 컬링이라고 불리는 경기입니다. 자, 여기 원이 나오는데요. 원은 뭘 가리켜요? 네,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요, 일반적인 사람은요, might expect,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That's a calling. 자, that 이하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죠. 항상 문장 앞에 대시 쓰이면 명사로 바뀌어서 지금 이 expect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일단 단어부터 볼게요. In a straight line, 직선으로 똑바로 이런 뜻이고요.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뭐뭐에 따르면 이제 Newton's first law of motion, 첫 번째 법칙, 어떤 운동 법칙이죠. 첫 번째 운동 법칙. 여러분 물리 시간에 물리 안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상식이죠. 뉴턴의 1법칙 뭐예요?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문장 해석해 보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컬링 스톤이, 자,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컬링 스톤을 뒤에 있는 이 현재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컬링 스톤이야? 빙판을 가로질러서 미끄러지는 그 컬링 스톤이, 하나의 컬링 스톤이 would continue in a straight line. 직선으로 쭉 계속 갈지도 모른다고, 네, 기대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뉴턴의 운동 제1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운동 제1법칙이 뭐예요? 운동 제1법칙은, 어떤 운동을 하는 물체가 그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영상 보면 알겠지만, 지하철이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함부로 뛰어내렸어. 그럼 어때요? 사람이 계속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끄러지게 되죠. 네. 이런 걸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톤을 던졌으니까 계속 일직선으로, 가려고 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한번 뒤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however, the stone will begin to curl. curl 하면은 우리 컬리해요. 뭐 이렇게 곱슬머리를 말하는 것처럼 curl 하면은 동사로 휘다, 곡선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스톤은요, 휘어져 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네요. 언제? When it loses its speed. 그것이 속도를 잃었을 때. 지금 시제는 will 나와서 미래지만. 어때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여기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죠. 그래서 그것이 속도를 잃었을 때, 휘어져 나가기 시작할 거래요. 심지어, even though 하면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말이잖아. 자, 비록 뭐일지라도, 그 스톤이 three or four times as heavy as a bowling ball. 뭐보다 세네 배 무겁대요? 볼링공, 여러분, 볼링 한 번씩은 쳐봤나? 볼링공 굉장히 무겁잖아요. 근데 스톤이 그렇게 안 무거워 보였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무거울지는 몰랐는데 자, 몇 배나? 세배 또는 네 배나 무겁대요. 그럴지라도 이것이 속도를 잃으면 이렇게 휘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우리 원급을 이용한 배수 표현은 학습지 통해서 수업 시간에 다시 자세히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보면 This is why players have to direct. 네, 관계부사 why 나왔습니다. 그럼 앞에 선행사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The reason이 생략되어 있겠네요. 자,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이러한 이유래요. Players have to direct. 그 선수들이 뭐 해야만 하는 이유야? Direct 하면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direction 하면 방향, direct 뭔가 이렇게 감시하다 아니면은 이렇게 가이드하는 거죠. The stone's path. path 하면 길이잖아.
그래서 그 스톤의 길을 주의 깊게 조절해야만 한 이유래요. 그냥 직선으로 그냥 던진 대로 쭉 나가면 뭐 스위핑 같은 거할 필요도 없을 텐데 어때요? 얼음판이다 보니까 이게 또 그냥 던질 때 그냥 던지는 것도 아니야. 선수를 보면 약간 이렇게 회전을 주잖아요. 회전을 주고 뭐 이렇게 다른 스톤을 이렇게 피해서 가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조절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And they do this by sweeping. 그리고 그것을 뭘로 한대요? By sweeping. 그 빗자루질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방향 조절을. 여기까지 우리 62쪽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63쪽 이어서 할게요. 안녕.